안녕하세요, 오장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과 닭띠분들의 그 2023년도 운세를 나이대별로 한번 또 알아볼게요. 나이를 제가 또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살이 되시는 닭띠분들. 31살 분의 닭띠분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효자 효녀들이 좀 많아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문서를 좀 많이 잡아갔어야 되는데 잡았나 모르겠다. 작년 운기로 봐서는 우리 닭띠분들, 31살 분들은 배우자도 좀 이뤄가야 되는 부분이고 문서도 좀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2023년도에서는 좀 안정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는 평탄하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호사다마라고 평탄하게 가다 보면 가정에 이제 우환이 하나는 들어오는데, 부모자에서 이제 조금 건강이 좀안 좋다라는 소식이 자꾸 들리는 부분으로, 나보다는 주변에서 건강이 안 좋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릴 거야. 그래서 주변을 좀 둘러보는 그런 해운년을 봐야 되고, 나는 그냥 그닥그닥 평탄하게 가는 부분이고, 내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면은 교통사고 수가 조금 보여지는 부분에서 길 가다가 휴대폰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동 부딪히는 수 이런 수만 좀 조심을 하면 큰 문제 될 거는 없다. 그런데 이제 남자 쪽으로 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어디 투자 이런 부분에서는 손재수가 좀 많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2023년도에 우리 31살의 닭띠분들의 남자분들이 돈을 좀 많이 손재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다음은 이제 43살. 네, 맞습니다. 43살의 우리 아이들은 방황을 많이 하고 이동 변동수에 직장이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객기에 막 이렇게 사표를 쓰고, 뗄 차라. 이 승질머리들이 들어봐가지고, 43살 애들은. 이제 안정기로 가야 되는데, 왜 사표를 쓰니? 그쵸, 이 나이면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섯, 해야 일곱 살 아이들이 자녀들이 돼? 있고, 초등학생 아이들 자녀들이 있고, 한참 커야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에 이렇게 사표를 던질 수 있거든. 그만큼 직장 이동 변동수가 변수가 들어온다고. 그 마음을 한편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겠지. 그거를 다른 걸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던가 아이들하고 많이 스트레스를 풀러 다니라라고 하나의 이제 방법을 일러주고 싶어. 그게 한번 생각하고 사표 써요? 충분하게 그건 이해는 가는데 43살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나가. 그러니까 돈 벌어. 자, 다음은 이제 55세가 되시는 웃지 마. 다음 55세가 되시는 내 각기분들. 새끼 보는 것 같아서 그래, 내 새끼 보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55세 분들, 정말 마음 넓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참고 참고 참는데, 이제는 폭발을 하거든. 금전은 금전대로 다 나가도, 속내를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폭발할 때가 왔단 말이에요. 돈을 이제 걷어들여야 돼. 나가는 돈 금전 막아야 되고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고. 남들은 이제 도와주는 거 그만해야 되고 나가는 돈도 이제 계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건강만 조심을 하면 큰 문제 될 부분은 없어요. 근데 정말 올해는 몸에 칼 대고 간단 말이에요. 작년 수전에도 간당간당하게 칼들 수전이고, 아픈 건 아픈 거대로 다 쓰나미처럼 맞고 갔는데, 올해 또한번또 몸에 칼들 수전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3년까지, 작년 올 내년, 2024년도까지 이분들은 몸에 칼들 수전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라라는 이야기가 들었었고요. 67세 이분들은 금전 나눠주세요, 그냥. 좀 어머니, 아버지? 물려줄 건 그냥 물려줄 주세요. 왜 거. 그래? 어차피 줄거 주세요. 이제 줘도 되는 시기인가 봐요. 올해는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요,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이제 물려주세요. 움켜쥐고 그냥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옮겨주셔야 되고, 이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또 사업 확장도 좀 들어오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업 확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올해. 예, 그리고 물려주실 것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금전 정리. 금전 정리도 하셔야 되고, 금전도 불려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권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많나 봐요. 그래서 정리할 건 하시고, 불려갈 건 불려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불려가도 또 나갈 게더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뒤로 또 나간다? 네. 그 좋습니다. 부분에서 잃을 건 잃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시니까 정리는 하실 건 하시고, 또 문서에서 확장 이전 또더 넓혀 가시는 부분입니다. 네. 또 닭띠분들이 또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게 또한 말씀 해주세요. 이분들 전반적으로는 제가 탁 집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55세 분들 건강 제일 조심스러워요.